3, 2, 1, 번지. 네오듐 자석 강력하죠? 굉장히 강력해서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. 잘 떨어지지도 않고 우리는 자석에 붙지가 않아요. 한번 모터를 얘를 가운데를 잘 접어서 딱 반으로 만들어 주고요. 얘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트를 잘 만들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요 자석을 붙일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요 자석에 얘네들이 걸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붙여주고. 자석을 마이너스 9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얘를 연결을 해봅니다.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. 뭔가 도는 듯. 부위를 동그랗게 만들어 줄게요. 효율적으로 최대한 만들어 볼게요.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? 그 다음에 다시 자석이랑 연결을 해서 연결하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도는데 오!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. 하도 그 이탈을 해가지고 아예 자석을 요 원 안에 넣어서 이탈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만들어 줬고요. 지금 못생기긴 했지만은 일단은 요 밑에 부분이 자석에만 닿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밑에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씌워서 하나 둘 셋. 우! 진짜 잘 도네요. 이게 그 요 배터리랑 여기 전류가 흘러서 자석 마이너스 극이랑 같이 해서 전류가 여기서 일로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뜨거워질 수가 있거든요. 그거 참조하시고.